네,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성추행 의혹에는 스쿨미투 운동의 시작인 노원구 용화여고 사례도 있습니다.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가 재수사 끝에 기소된 전 교사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.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피고인 변호사의 부적절한 발언도 나왔습니다. 앵커 리포트입니다. 노원구 용화여고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전 국어교사 A씨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. A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,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. 지난달 첫 공판에서처럼 이번에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2차 공판에서는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공소 사실을 진술했습니다. 2012년 학기 초 담임 선생님이었던 A씨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면담을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교복 자켓을 벌리고 가슴 가까이 얼굴을 들이댔다. 또 공부나 열심히 하라며 치마 속으로 양손을 넣어 허벅지 아래를 움켜쥐었다며 기억을 설명했습니다.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공판은 5시쯤까지 이어졌습니다. A씨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꽤 긴 시간 진행됐습니다. 질문 답변 과정에서 피해자가 졸업 이후 국민신문고에 피해 내용에 대한 전화 상담을 한 적이 있다는 등의 새로운 내용도 나왔습니다. 하지만 변호인의 질문 중에서는 부적절한 것도 있었습니다. 증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교복 자켓을 벌려 가슴에 얼굴을 들이댔다는 등의 행위를 재판장에서 재연하겠다는 요청을 해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. 이날에는 A씨를 고소한 5명 중 또 다른 피해자 1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. 서울뉴스 서주원입니다.